안녕하세요. 어쿠스틱 갤러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기타 리뷰, 어겔기어스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기타는요, 네. 테일러에서 새롭게 출시한 굉장히 핫한 기타죠. 테일러 GT 모델하고, 그동안 GS 미니 자체가 사실은 월드 베스트셀러였는데, 미니 기타 중에서, 그 중에서도 단연코 왕좌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테일러 GS 미니 2코어 플러스 요 모델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기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있는 모델이 GT 모델이죠? 네. 네, 한번 들어봐 주시고. 네, GT 모델은요, 사실은 그냥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작은 바디, 큰 성량과 강한 반응성. 그리고 이제 특징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일단은 브래싱이 이제 V 브래싱 아시죠? 그 V 브래싱을 기반으로 이 GT 바디에 가장 최적화된 톤을 찾기 위해 V를 약간 변형시킨 C 클래스 브래싱. GS 미니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GS 미니 2코어 플러스인데, 요거는 탑솔리드 모델이에요. 네. 상판은 원목이고 축구판은 하판인데, 요 모델은 올솔리드 모델이다. 요거는 이제 시트카 스프루스에 뒤로 돌려봐 주시면 축구판이 이제 애쉬, 어반 어반 애쉬. 애쉬라고, 네, 애쉬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요 모델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메이저 차이 중에 하나가, 요 모델은 메이드 인 USA. 네, 메이드 인 USA. 요 모델은 메이드 인 멕시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나요. 그리고 이제 바디의 크기로 봤을 때는, 이제 테일러 기타에서 처음부터 타겟팅을 했던 것이, 아, 뭐 저희도 왜, 준우쌤도 네. GS 미니 쳐봐서 알겠지만, 네네네. 아, 뭐다 좋은데, 얘보다 조금만 더 성량 크고, 조금만 더 컸어. 쓰면 어땠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GT 모델은 약간 GS 미니보다 조금 더 크고, 테일러의 12바디라고 하는 그 GC 모델보다 조금 더 작은. GS 미니 같은 경우는 이 GS라는 것 자체가 이 테일러의 16바디 모델, 그러니까 그랜드 심포니 바디를 약간 미니화해서 만든 게 GS 미니거든. 이 모델은 그랜드 오케스트라라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점보 바디. 예, 전보를 이제 테일러에서 약간 변형해서 그걸 기반으로 만든 게18 모델인데, 그18 모델, 그랜드 오케스트라를 약간 더 작게 축소시켜서 만든 게 그랜드 이제 시어터 모델. 이게 얘는 근데, 시어터. 지오 미니라고 하진 않았어요. 지오 미니. 예, 그냥 이제 얘는 GS 그쵸, 미니니까, 그쵸, GS 바디의 미니인데, 얘는 지오 미니라고 하진 않았고, 그랜드 시어터라고 하는 GT 바디로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냥 일단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에보니 지판을 사용했어요. 이제 기타의 이 경쟁 업체들은 사실 지판이 에보니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보통 리치라이트나 다른 재질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인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에보니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유칼립투스라는 나무를 지판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사용됐다라는 거. 그리고 두 모델 다 전부 다 이제 무광 기타로 만들어졌습니다. 무광 기타로 만들어졌고, 반질반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일 길이, 스케일이라 하면 이제 너트에서부터 이제 이 새들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스케일 길이가 사실은 소리에 또 영향을 또 주거든요. 네, 요 GT 모델의 스케일 길이는 GS 미니보다 조금 더 길고, 네. 12바디라고 하는 GC 바디보다 조금 더 짧아요. 그래가지고 톤적인 부분도 이제 그 정도로, 중간 정도로 좀 신경을 썼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간략한 기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좀 드렸고요. 네. 이제 두 모델의 사운드 샘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운드 샘플을 들어봤는데 네. 자, 연주해 보시니까 결국은 나는 GT다 아니면 코아 플러스다. 네, 어떠세요? 저는 네, 정말 개인적인 주관적인 네, 취향으로는 네. 네. 요 친구 오, GT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오, 저랑. 왜요? 왜냐면 GS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성량이 아, 너무 아쉬웠어요. 조금 그렇죠. 네. 아무래도 미니 기타니까. 그렇죠. 이게 풀 사이즈의 악기의 성량을 기대하면 사실 안 되는 거지만 OM보다 많이 작죠. 요 친구는 딱 그 절묘한 그 사이즈가 딱 되더라고요. 맞아. 네, 되게 편했어요. 아하. 그거랑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하. 반응성이라 그러죠. 아하. 펀치, 네, 펀치감. 되게 좀 새로운, 좀 생소한 소리가 났는데 저는 이게 싫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요런 연주감을 느껴봤을 때도 네. 스케일 길이가 이 GS 미니보다는 길고 그 기존의 GC보다는, 네, GC보다는 좀 짧죠. 네. 요것도 생소한 느낌이었는데 전 요것도 싫지 않습니다. 괜찮은 그렇군요. 것 같아요. 오호. 좀 새로운 도전 같은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GS 미니 코아 플러스를 사는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걸로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금액이 얘는 이제 200만 원 초반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정도 금액이고 얘는 이제 100만 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그 갭이 좀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얘는 하와이안 코아 또 미니 기타는 왠지 내가 이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컨 기타로 요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이미 좋은 기타가 있고 세컨 기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컨은 일반적인 나무의 조합보다는 조금 독특한 코아나 이래 또 끌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여러 면에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GT 모델 네. 그리고 GS 미니 E코아 플러스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네. 저희 이제 저희 유튜브 영상에 하단에 보면은 저희 쇼핑몰에 해당 두 모델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해서 이제 두 모델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모델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가격이 또 되게 친절해. 가격이 가장 친절한 매장 베스트 프렌들리 네, 그렇게 저희가 여러분 모실 테니까 얼마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다음번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